그 제가 택했던 방법은 파티 플래너가 됐어요. 예. 파티 플래너, 파티의 주최자. 예. 근데 파티를 열라 그래도 돈이 있어야 열잖아요. 어.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디서 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명함을 하나 팠어요. 명함. 파티 플래너라는 명함. 그리고 그 전에는 플레이 매니저라는 명함도 팠었고요. 예. 명함 한 통 파는데 8,000원 들더라고요. 8,000원. 비싼 거는 12,000원. 예. 근데 8,000원은 구할 수 있잖아요. 친구한테 읍소해도 주잖아요.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도 줄 수 있고 8,000원은 나도 부담 안 되고 그걸 받은 다음에 플레이 매니저 혹은 파티 플래너라는 명함을 파고 저는 이제 자격이 생긴 거예요. 난 이제 실업자가 아니야. 난 파티 플래너고 플레이 매니저야.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았어요. 되게 많이 놀았었거든요. 돈은 없지만 여기저기 돈 안 되는 데 가서 엄청 놀았어요. 그리고 이런 데 와서도 그냥 집에 가지 않았어요. 옆에서 잘 노는 친구 있으면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연락처를 많이 땄어요.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친구들을 연락처 많이 땄어요.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뭐 부탁하려고 연락처 딴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가 모인 다음에 멋있잖아요, 다들. 연락을 해서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야, 그때 나 너 봤을 때 너무 스타일도 좋고 너무 잘 노는데 나 진짜 더 재밌는데 놀 수 있는 파티가 있는데 너 올래? 초대했어요. 아, 근데 뭐 시간 안 되면 오지 마. 다 했어요, 다. 저는 지금도 전화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. 막 수천 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. 뭐 이렇게 지금 질문 주신 학생부터 제 또래부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실업자부터 재벌까지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 전화번호 안에 있는 데이터 안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제가 맛있는 거를 제공하고 파티를 열고 그리고 뭐 재벌 형들, 재벌 동생들 재벌까지 아니어도 여유가 있는 친구들 부르잖아요. 돈 내고 와요. 예. 근데 다른 데서는 보통 그런 걸 10만 원 받잖아요. 그럼 저는 그런 거를 뭐 한 만 원 부담 안 되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린 친구들이 여길 더 오고 싶어 하면 어린 친구들한테 만 원을 받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,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길 더 오고 싶어 하면 이쪽한테 안 받고 이쪽한테 만 원을 받아요. 그러면 손 안 대고 무조건 이 양쪽은 섞으면 섞이고 싶어 해요. 근데 막 섞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. 뭔가 검증된 사람, 좀 전에도 제가 검증 얘기를 했지만 검증된 사람과 섞이고 싶어 해요. 그러면 더 간절한 쪽에다가만 돈을 받아요. 덜 간절한 데다가는 공짜라는 베네핏을 줘요. 그러면 거짓말처럼 파티가 저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멋진 파티가 완성이 돼요. 그리고 와서 물론 노력해야겠죠. 나 이제 막 아이디어를 내서 이 파티가 정말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게 재밌게 돌아갈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야겠죠. 아이디어를 첨가해야겠죠. 그렇게 하면 저도 노는 거고 나이가 있는 사람도 노는 거고 나이가 아직 어린 친구들도 노는 건데 셋 다 노는 건데 진짜 신기하게 끝나고 나면 저한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항상 남아요. 근데 이 돈보다 더 신나는 건 양쪽 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고마워요. 너무 신났어요.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. 이런 얘기를 해요. 예.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그 나이 때 했던 놀이였고 이거 뭐 검색하면 다 나와요. 노홍철 플레이 매니저, 노홍철 파티 플래너 이렇게 해서 이걸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내가 뭐 학교 다니는 학생이면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군대 아니면 뭐 어디 이 사회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어요. 이거 만약에 지금 제가 한정된 시간이니까 오늘 저한테 끝나고 헤어지면 DM을 한번 보내세요. 제가 오늘 DM 다 확인할게요.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면 제가 그건 바로 만나서 얘기해 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나이 때 계속 했거든요. 그랬더니 한 5번 정도 했을 때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세시였나 뭐 이런 매스컴에서 저를 취재해갔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를 취재해갔고 이런 데서 저를 취재한 게 매스컴에 나가니까 이젠 제 몸값이 달라지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짧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데 예. 그렇게 했더니 저는 잘 못 놀아요. 예. 정작 저를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세상 잘 노는 애가 돼 있고 그런
기사들이 나가니까 제 몸값은 세상 올라가 있었고, 그리고 지금 한 그렇게 한 20년을 놀았는데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 있게 놀고 있고, 이제 저는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하고 놀 수 있는 포지션이 돼 있더라고요. 예.